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은 올해 독립운동가 37명에 대해 포상을 신청해 영양 이성우 김어비 선생, 영덕 김덕문 선생, 대구 손명선 선생 등 4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영양 이성우 선생은 1907년 김율곡 의진과 유시연 의진에 참여해 군수금 모집 활동을 벌이다가 검거돼 종신형을 받았고 김어비 선생은 신돌석 의진에 참여해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. 또 김덕문 손명선 선생은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검거돼 옥고를 치렀습니다.